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딩시 셔터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에 약간 새로운 아이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부님, 그리고 사부작 사부장님, 청소부님, 그리고 이찌님 모두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원래 기존 분들도 제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변함없이 저희 셔터업 찾아주셔서 모두 반갑고요. 아침 인사 힘차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 전하면서 저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 저희 셔터업 그리고 대포차까지 책임지고 계시죠? 김민진 차장님, 곰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나날이 약간 곰이 아니라 헬쓱한 곰이 돼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너무 쪄서 어제 에? 저녁을 오랜만에 안 먹었어요. 정말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그 바운드리를 좀 벗어날 것 같으면은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절대 이제 방송 때문에. 아니 뭐 방송이 약간의 이제 피곤함을 더하긴 하겠죠. 예. 근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살을 빼야겠어요, 다시. 예. 제가 보니까 이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긴 어렵고, 몇년 전에 이제 한번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한, 현재 몸무게에서 한 6kg 정도 이렇게 뺀 적이 있거든요. 그냥 식사 제한으로요? 식사 제한을 많이 했고, 뭐, 양도 많이 줄였었죠. 예. 그때 얼굴을 보면서 이제 집사람이, 이때 얼굴이 제일 낫다. 이래서 빼라고. 근데 이제 머리가 같이 빠져서 이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은근히 보면은 남자분들도 네. 네. 다이어트나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이 최근에 진짜 많으신 것 아, 왜냐면 이제 이또 무거워지면은 몸이 이제 둔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뭐 절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썼으면 뭐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예. 실제로 몸이 아파서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저는 그렇지만 우리 가영 아나운서는 더막 신경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참지는 않고요. 먹고 싶은 건잘 먹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곰 차장님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슬림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배도 저희 하나도 안 나오시고. 시청자분들이 잘안 믿으세요. 얼굴만 보고 잘안 네. 믿으시는데 이렇게 검증을 또 옆에서 해줬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푸족한 백정님이 머리카락 대 몸무게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약을 지금 이제 먹으려고요. 저도 이제 약을 잘안 먹는데 네. 이제 뭐 애기들도 다 낫겠다 이제 약을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뜬금없이 또 몸무게, 머리카락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빨리 또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 얘기 아마 차장님도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지난달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네. 됐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훨씬 넘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원론적이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물가 오름세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인상 속도를 언젠가는 늦출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했느냐, 시장에서는. 예. 비둘기로 판단을 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예. 이제 7월달 FOMC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봤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피크를 친 거를 이제 본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에 대한 얘기도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약간 비둘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제한된 채권 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이제 페더워치 이 9월 FOMC 금리 관련된
예상에서 좀 나오거든요. 확률, 예상 확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시장 말씀드릴 때 해당 내용 드리겠고, 확률이 확 올라갔어요. 50bp 확률이.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비둘기로 해석을 한게 아닌가. 근데 왜 시장은 안 올라갔냐? 그래도 이제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는 여전히 있구나. 그리고 사실 그런 거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꽤 올라왔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뭔가 이제 차익 매물의 빌미를 좀 제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낙폭을 막판에 줄이긴 했는데, 네, 요거 공개되고 확 빠졌길래, 맞아요. 매파적으로 해석한 건줄 알았는데, 또 아니시다라는 요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케빈님이, 아, 오늘도 곰가영 콤비시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내일까지, 이번 주는 저희가 계속해서 곰가영 콤비로 인사를 드릴 그러니까요.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혹시 틱톡 자주 보시나요? 저는 까나는 났어요. 아. 까나서 이제 몇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봤는데 예. 잘안 맞더라고요. 아, 취향과? 저한테는 약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짧게 나와서 막 후루룩 하고 다음 영상이 훅 나오고 또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유튜브를 좀 선호하는 상황이에요. 유튜브 쇼트도 잘안 보세요? 예, 쇼츠 안 봐요. 아. 근데 요새 이제 대세가 쇼츠가 워낙 대세가 돼서 저희 그 스리퍼 영상 올리는 것도 제가 진짜 열심히 대본 써서 종목을 3분짜리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쇼츠는 한 20초, 30초로 끊어서 내용도 없고 별로 없거든요. 근데 쇼츠 영상이 2배 이상 조회수가 나올 때가 많아서 난감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좀. 네. 네, 맞아요. 쇼츠가 대세인데, 저도 네. 사실 쇼츠나 틱톡은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가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제가 틱톡 얘기 갑자기 왜 들었냐면, 요새 틱톡에서 기아 보이즈라는 그런 해시태그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그거는 합니다. 뭔가요? 모르시죠? 네. 이게 최근에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만 노린 차량 절도가 엄청 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일부 차종의 보안이 엄청 허술한 게 알려지면서 이게 약간 틱톡 챌린지처럼 그걸 털어서 틱톡에 인증하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도범들을 기아 보이즈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이제 별일들이 예. 차량 보안이 특별히 약할 게 있을까? 뭐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아차의 어떤 차종이 되게 약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나 현대나 기아차에 뭔가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되는 마음에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라는 사실 이제 막 창문 깨서 다 훔쳐가고 하는데, 굳이 뭐, 기아의 보안이 약해서, 아니, 마음만 먹으면은 훨씬 더 보안 높은 차도 다 털어갈 거면서. 이거 GTL 너무 많이 아니요, 보시네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이제 막 인증한 사람들이 많아요. 뒤에 아. 창문 깨져서 막 털린 사람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약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제 기계적인 부분으로서의 결함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또 뭐, 계속 이제 2년에 한번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하니까, 그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예. 크게 문제될 건 네, 없다. 저는 뭐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차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한 거고, 주행이 중요한 거지. 야, 이거 훔쳐갈까봐 못 타고 다니겠어. 이거는 별로 아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차량에 너무 귀중품을 안 넣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 보이즈, 확실히 또 우리 시청층이 그렇게 젊은 분들은 많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요. 아는 분들도 또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사는 중국 텐센트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최대 게임 소셜미디어 기업인데 상장을 한 후에 처음으로 매출이 또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당국의 규제에 코로나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얘네도 이제 그 당국이 엄청 얻어맞은 회사고 한동안 이제
이 게임들에 대한 그거는 안 내려줬어요. 판호도 안 해줬고. 근데 이제 텐센트 입장에서는 퍼블리싱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작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게임들을 끌고 와서 판호를 획득해서 중국에 출시를 해서 계속 매출액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죠.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잡았죠. 거기에 더해서 뭐 주에 하루씩 게임해라, 1시간씩만 해라, 뭐 이런 정책 나왔죠. 그러니까 뭐 외부 환경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텐센트의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텐센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플랫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진 부담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 기사 모두 살펴봤고요. 시장도 얘기 끝나자마자 출발을 했네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이너스권에서 양시장 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시장,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더갈듯갈 듯하고 더갈듯갈 듯하니까 최근에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간다라는 보고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시장이 조금 더갈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또 반대 포지션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열심히 선을 그어 드렸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저항대 구간까지 올라온 거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저는 그래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겠지 라는 이제 어제 고마워 키워드를 통해서 미국 시장은 더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 빠지면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좀안 좋겠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미국보다 좀덜 올라왔으니 그래도 좀덜 빠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뭐그 정도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시장 흐름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2%, 2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2%, 5% 정도 빠지고 있는 초반 분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 종목수 207개, 하락 종목수 1170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1대 10이거든요. 그렇네요. 원래 이 정도 빠지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흉악합니다. 한 비율이 1대 5에서 1대 7막 이렇게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질 때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인식, 이 부분 때문에 매수세 자체가 굉장히 옅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좀안 좋았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굉장히 안 좋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어요.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뉴스로, 예, 황제주가 사라진 국내 증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도전한다, 막이 얘기 나오자마자 주가가 엄청 빠져서 이런 기사는 다 없애버려야 돼, 막이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기자분 되게 머쓱하셨겠다. 그러니까요. 약간 머쓱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최상단권의 주요 종목군들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가 만약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보다는 좀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보다는 좀덜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이제 현대차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단에서 또 유일하게 그나마 올라가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채널을 다시 이제 부활하겠다, 원전 강국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독일에서 이제 원전 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빠졌죠. 뭐 유상증자 언급하고 나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상단 시가총액 3사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인데 좀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 역시 바이오 관련주죠. 반면에 이제 JYP엔터나 SM이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오늘 JYP엔터 반등이 나오고 있고 LX세미콘은 지금 이제 자진 상폐, 상폐는 아니죠. 예. 이전 상장과 관련된 코스닥 상폐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건데 코스닥에서 상폐를 시키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LX세미콘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당권에서 좀 버텨내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이익 추정 하향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데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는 이 정도인 상황이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정말 한동안 엄청났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방금 카나리아 바이오 보고 있었는데 네. 8% 넘게 빠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내용을 잘 몰라서 예전에 이제 현대사료일 때 열심히 봤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회사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투자 의견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 하락 종목도 좀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뭐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요. 예. 전체 이제 코스피 200 쪽에서는 오늘 또 이제 며칠 동안 쉬었었던 예, 태조 이방원의 아까 이제 원자력 그리고 오늘 방산 그리고 풍력 이러한 친환경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서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좋았었던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 명신산업 어제 이제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예. LG전자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왜냐면 기관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 최상단권에서는 가장 매도가 많은 종목으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서. 예. 반면 이제 그냥 전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어제 아마 이제 권리락 효과로 급등을 했을 거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공구음원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증자 대표주죠. 오늘 이런 쪽들이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밈 주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왠지 이제 느낌이 무상증자 주식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미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입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 기록했었죠. 종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상한가 기록을 했을 텐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임이 구글 트렌드 쪽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검색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 맞네요. 그죠. 예. 그리고 하락 종목 속에서는 이게 항상 이게 헷갈려요. 미투온인지 미투젠인지 이게 있었고요. 미투온은 굉장히 빨간데 미투젠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노바렉스는 오늘 이제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리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1대 0.9 무증 0.1 유증이었어요. 좀 헷갈리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1대1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따른 또 매물 압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고 저희 또 미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개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 매도 압박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제도 사실은 이 어제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매수 수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느낌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외국인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사들어올 때는 좀 사고, 안 들어올 때는 좀 파는 이러한 모습인데, 오히려 이제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매도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7월부터, 전환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장중 수급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매도가 개장 초반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단 쪽에 배터리 관련주들의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종목군들은 좀 더 봐야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이게 능동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네. 좀 밑에 걸어놓은 게 그렇죠. 매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손 놓고. 언제 여기까지 왔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야, 조금 빠지면 한번 사볼까? 막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매수 수급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 초반 분위기는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좀 변하는 분위기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장 이제 의사로 공개된 거 저희 앞서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마감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미국 시장 안 좋았습니다. 지금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1.21% 하락을 했고, 1.25%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뭐 부담 요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미국 시장 흐름이었고, 유럽 증시도 다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뭐 주요 이슈인 의사록 공개가 있었으니까 이 내용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장 초반에 하락을 주도한 내용은 사실 이 부분보다는 소매 판매, 7월달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좀 엇갈려요. 전체 데이터는 0%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1%였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는 것은 이제 소비를 대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7월달에 소매가 좋았나 이걸 봐야 되는데, 6월달에 성장폭보다는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가솔린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뭐 비중적인 측면에서 많다 뭐 이런 것들보다 상당히 중요하게, 왜냐면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했을 때는 한 0.6% 가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고 나면은 안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딱 땡겨지면은 계속 늘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 차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의사결정을 뒤로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소매 판매를 나쁘게만 봐야 될 것이냐. 0%라는 수치는 분명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시장은 배드뉴스가 이제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0%만 딱 봤을 때는 야, 괜찮은데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휘발유하고 이 개솔린하고 자동차가 떨어지면서 소매 판매가 나머지 부분 쪽에서 견고하니까, 야, 이거 미국의 소비는 견고한데 미국은 긴축을 계속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또 흔들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증시 여건 전반적으로 좀 부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증시 상승을 지지했었던 유가,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아쉬운 요소로 작용을 했고, 달러화 같은 경우도 유로 대비해서는 일부 좀 약세였지만은 달러화 강세 여건이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일 미증시 흐름 좀 아쉬웠고, 의사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가영아나운서 제대로 얘기해 줬지만은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긴축이라는 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긴축이에요.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긴축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서 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돼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쵸? 현 상황만 지켜봐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쪽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연준은 할 얘기는 했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고금리 기조를 가져가지만은 경기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페드워치의 이 9월달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bp와 75bp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대5였어요. 50bp가 조금 많은 5대5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록 공개 이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찾아봤더니 50bp가 64.5%,
그리고 75P가 45.5%? 뭐 거의, 35.5%? 이렇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65.5인지 하여튼 64.5인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6.5대 3.5로 50BP 인상 확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긴축 속도의 조절을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어제 의사록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서 매파로 판단했다라고 한다면은 75% 확률이 더 올라갔겠죠. 근데 시장에서 50BP의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의사록을 비둘기로 좀 생각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섹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매 판매 0%, 하지만 가솔린과 자동차 제외했을 때 0.6이 아니라 0.7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시장이 오랜만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얘네가 뭐 엄청 빠졌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엄청 빠진 건 아니지만은 하락 종목 수가 압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떠한 종목이든 대다수 종목군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종목군들이 빠지는 상황이었고 특히 매각 핵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알아도 쭉쭉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싹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그렇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 올라왔어요. 애플. 애플 예. 우리 애호막주아님, 이 애플이 오늘 막차다. 이렇게 맨날 채팅창에 써주시던 분이 있는데, 예. 요새는 이제 저희 채팅창에는 안 오세요. 아, 예. 그러게요. 뵌지 좀 오래됐네. 그러니까요. 우리 애호막주아 한번 예. 오셔야 될것 같고, 애플이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었는데, 신작 이 공개를 9월 초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제품군들 이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까지 같이 공개를 하게 되는데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겠죠. 역시 애플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야, 니네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애플의 이번 신제품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하고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미국은 밈 주식이다. 우리나라는 무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밈 주식도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애호막형 네. 그렇고 이렇게 또 웃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요새 안 오세요. 예. 좀곧 뵙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좋아요도 6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7분 좋아요 네. 눌러주셨는데,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중간에 한번 또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두번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러면 세번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시장 얘기, 전략 얘기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얘기 약간 뻘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좋은 의견을 막 갖고 나오는 거는 사실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막 다들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은 이제는 좀 봐야지 막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이제 시장 이게 시황을 보면은 대부분 다한 여기서 5%에서 7% 정도 밑에 있을 때는 다들 데드캣 바운스야 막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은 조금 더갈 수도 있어,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의견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간다, 위험성이 있다, 이 부분 자체는 계속 저의 마음도 흔들려요. 지난주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조금 더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실 분들은 파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저항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왜 그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견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조금 더볼수 있겠죠. 저는 이 리포트는 나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왜 조금 더갈수 있을까? 네. 왜 그렇게 보든가 하는 리포트를 오늘 들고 오셨거든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모든 의견의 주류는 데드캣 바운스예요. 다들 올라와도 야 이제 끝났어, 더못 가, 막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그쪽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한1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요 일부 저항대 구간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대득급 바운스가 아니라 하반기에 2800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전략 리포트를 썼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를 두 개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과 센티멘탈로 움직인다. 펀더멘탈은 EPS, 기업의 이익이고, 센티멘탈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밸류에이션에 EPS 녹아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의 센티멘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펀더멘탈이에요. 우리가 주가지수가 엄청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막 한 30% 빠졌잖아요. 네. 작년 1월부터. 그리고 올해 초 기준으로 봐도 많이 빠졌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익이 20% 30% 이렇게 꺾여서 빠진 거냐라는 부분의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차치합니다. 밸류에이션의 하락은 제가 뒤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빠졌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최근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그리고 월평균 코스피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과도하게 좀 빠졌다는 거죠. 컨센서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 자체는 너무 과도하게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진짜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빠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경기와 맞물려 있지만은 사실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 꺾이는 거 아니거든요. 네. 기술력과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실적은 버티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 하향의 주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교육 조건이었어요. 물류비, 뭐 여러 비용들, 원자재. 근데 그것들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니까 어떻느냐. 작년도에 확정 실적이 189조였고요. 네. 그리고 올해 예상하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떨어진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전력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은 작년도에 라인 때문에 들어왔던 일회성 이익이 15조거든요. 올해 한국전력 빠지는 이익이 17조입니다. 그럼 이거 상계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많이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연도별 실적 불확실성인데, 실적이 엄청 많이 빠졌던 시기, 금융위기 때는 33%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가 실적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영업이익의 하단치는 일반적으로 한 7%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그것 대비해서 더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밸류에이션을 안 주면은 더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디레이팅의 근거는 뭐였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에 대한 할인을 더 해야 돼. 그래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리에 대한 정점 인식, 이것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멈추게 하면은 시장은 뭘 보게 될 거냐면요. 기업 이익이 YOY로 이거밖에 안 빠졌어? 주가는 더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최근 10여 년간의 금리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의 상단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채권금리입니다. 대략 3.4% 정도에서 고점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더 크게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물가 구조와 낮아진 구조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어제 이제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뭐 금리에 대한 우려라든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은 9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서 점도표 보여주고, 그 점도표에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범주, 뭐 예를 들어서 3.5에서 3.75%의 금리 정도 수준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추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발생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실적으로 눈을 돌리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흔들림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꽤 올라왔고 주변 여건은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러한 의견도 뭐 시장의 반등을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매일매일 시장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네. 요런 큰 그림은 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장님의 이런 네. 리포트를 보면서 아, 맞다. 요런 것도 생각해야겠다. 요런 뷰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셔터업은 여기서 마쳐보고 네. 저희 30초 안에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바로 대포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